내가 방문한 이곳은 숙소에서 대략 5km 떨어진 세리 마켓. 이국적인 분위기 좋아요. 똑바로 걸어 가볼까? 나는 이 홀딱하는 그 달라스의 김부선. 김부선 어디 갔어? 3월부터 시행된 태국 전역의 락다운으로 인해 모든 술집과 클럽, 식당이 문을 닫은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밤 10시만 되면 통행금지라 에이씨 가볼 만한 장소는 이미 씨가 마른 상태지. 어? 김부선 어디 갔어? 이런 상황에 마른 수건 쥐어짜듯 새로운 장소를 찾다 보니 아침 시장으로 유명한 이곳을 선택한 것이지. 그러나 입맛이 까다로운 나에게 있어서 마땅히 젓가락 갈만한 곳을 찾기란 쉽지 않은 건 이것도 매 한 가지인 듯해. 결국에 내키지는 않지만 내가 발길을 돌린 곳은 사디카. 아이씨 심장 소리 그만. 지난번 나를 보자 욕정에 가득 찬 눈빛으로 추파를 던지던 세리마켓의 김부선이 운영하는 건강음료 가게. 그런데 나를 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원망을 토해내는 아지매. 이야기는 약 열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잠깐 좀 본 것 같아 방금. 뭐 파는데요 이거? 아 이따 주스. 사바디카. 야 씨 잘못 봤다 젠장. 타올라이캅. No. 아직 초보 장사꾼 티를 못 벗은 딸내미의 서툰 호객행위에 참다 못해 깜빡이도 켜지 않고 들어오는 아줌매. 오케이. 아. 아. 나. 주스 주스. 어. Delicious. 아로이나. 그나저나 애인이 없다는 말에 쾌재를 부르며 주스를 위아래로 흔드는 아지매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순진한 미노스로서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야. 10박. 그나마 여기서 제일 낫네 젠장. 이때까지만 해도 아지매의 음흉한 속마음을 모른 채 풋풋한 딸내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지. 10박. 팝콘 크랩. 아, 빨대. 그 와중에 가게를 나서는 나의 발목을 잡고 골수까지 핥아먹으려 달려드는 맹렬한 기세의 아지매. 시급하고 말하지. 아로이, 아로이, 아로이 막막? 오케이. I'll try. 평소에 깡소주 뚜껑도 이빨로 따는 실력이지만 나의 시선을 좀 더 잡아두고자 시간을 끄는 할짐에 이럴 때마다 현자 타임이 찾아오지만 이런 광경조차 열광하는 모쏠들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미노스. 따기도 되게 힘드네. 아로이? 깜찍하고 말하죠. 아로이. 어, 아로이 막막. 헬시 헬시. 코큰카. 아, 존나 맛없다 씨. 무슨 맛을 먹어 이거.
조금 가. 가. 다시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지난번 바람 맞은 것에 설욕이라도 하듯 오늘따라 내 앞에서 더욱 끼를 부리는 세리마켓의 김부선. 본인의 딸내미가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걸 알지만 욕정이 이미 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야. 방콕 저잣거리에서 건강음료를 파는 방콕의 김부선. 그녀는 과연 스페셜... 가, 가. 세팟, 세팟.